정말 격변의 시기에 여러분 살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100년 뒤에 어떻게 평가받을 올해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베텐도 작은 소망이 있다면 북한 파수와의 단일팀 꿈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 주파수가 이제 남녘에만 계속 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1077 주파수가 이제 다른 또 주파수를 타고 북녘에도 전파가 돼서 베텐 자체가 5천만의 베텐이 아니라 7천만인가요? 어쨌든 남북 합친 청취자들이 들어서 밤 10시에는 모두 베텐러로 되는 통일되는 날 행사 배성재 사회 보나요? 라고 하셨는데 행사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한 역사 아닙니까? 제가 뭐 제 감량에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켜주면 당연히 해야죠. 자, 아무튼 반가운 소식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랜만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없으면 아쉬운 감초 같은 코너.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베스트10에서 남자들의 차트를 만나볼 겁니다. 북한 파수들이 벌써 오셨나봐요. 왁동무 하차라우! 라고 오고 있고요. 자, 배성재 아오지 탄광 체험하고 오라고 하신 분도 있고, 형도 강타랑 정상회담 해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 허윤희 씨랑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자, 베텔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문자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베텐을 통해 하고 싶은 말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공짜입니다. 오늘 한라혈통 이서구와 함께하냐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콩두유에서 국산 뱃살을 플리하시고 선물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학교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쉐보레,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AJ셀카, 피자 알볼로, 패스트캠프, 치킨의 기준 BBQ, 5588-5588 대리운전, 원할머니 보쌈, 메리케이 코리아, 라피에스타 양산, 라운건설, 미래세떼우, 체리쉬, 삼성화재 다이렉트, 펜잘큐와 함께합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당연히 배성재죠. 대론님. 이건 안 되겠는데. 네, 라니아 혜미 씨입니다. 응? 맨 처음에는 배성재 장례원 둘 중에 누구냐 물어봐서 당연히 배성재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맥심 표지 모델 누구냐고 물어서 라니아 혜미씨라고. 라니아? 네. 걸그룹이에요? 네. 약간 섹시 퍼포먼스를 위주로 하는 군통령? 군통령? 네, 그렇게 라니아? 네, 그렇게 불리는 그룹. 잠깐만, 이게 헤드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상. 굳는 대통령이 많죠.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됐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자유발언. 남북정상회담 날이니까 우리말을 좀 더. 아, 문자 소개합니다. 임형주님, 베리, 아, 라이브 9화 보니까 배성욱 대배우께서 엄청난 동체 시력을 갖고 있던데 탁월한 동체 시력, 집안 내력인가 봐요. 좋습니다. 아, 그래요? 9화에 그런 게 나오나요? 저도 12화까지는 확실히 다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동체 시력은 좋습니다. 저희가 눈이 좀 작은 집안이라서. 이혜진님, 시험 보는데 OMR 5문제를 밀려 적었어요. 이과인데 화학을 망쳐서 큰일이에요. 아, 몰라서 틀린 것도 아니고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밀려 적는 일이 가끔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예. 그래도 다 밀린 것도 아니고 좀 일부만 그런 거니까요. 예. 한번 밀린 분은 다시는 안 밀리지 않을까요? 문과로 오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좋은 핑계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더 틀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말 들으면서 좀 위로받으시고요. 0048님, 20대 절반이 썸 타는 중이란 기사를 봤습니다. 형님 전 뭐죠? 하고 있습니다. 썸이라는 게 워낙 주관적인 거라, 아, 다들 그렇게 믿으면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여론조작이죠. 예. 아, 채팅창에 뭐긴 뭐야 나머지 절반이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뭐긴 뭐야 파수지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가 네 미래다 라고 하신 분 있고, 통계 함정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4938님, 밤 10시 딱 치킨 시간 아닌가요? 요새 무슨 치킨 좋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양념도 없고 뭔가 간도 별로 안 돼 있는 그런 그냥 후라이드 치킨, 바삭바삭한 거, 예, 그거면은 브랜드 관계없이 다 좋아하는 거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먹는 브랜드는 따로 있긴 한데 저희 생독방 때 한번 비방용으로 먹은 적 있죠. 예, 그거 요즘 제일 좋고요. 조금 근데 느끼해지면 또 다른 데로 가기도 합니다. 아예 그런 튀김옷 같은 게 거의 없는 그야말로 구운 거. 0376님, 성재님, 저희 아들도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하였습니다. 꼭 뭐 프로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축구 교실이 요즘은 정말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하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을 스탠다드로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운동 하나씩은 다들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운동은 좀 그냥 놀이 정도로 보고 많이 안 시키잖아요.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취미로 가볍게, 예, 안 다치는 선에서. 아들 일을 형이 왜 조언을 해? 라고 질문 있고요. 예, 군대에서 배우면 돈이 안 든다고 좀 뒀다가 나중에 알아서 배우게 하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돈이 어딨냐고 하신 분 있고. 5512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몸 만들기 도전해야 되는데 배영은 시작했나요? 이번 여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예디와 함께한 뒤에 이게 라디오구나 라고 깨달은 남자, 남성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제가 영국 출장 다녀오고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게 거의 4주인가요? 그렇죠. 네. 한 달이에요. 네, 제가 어디만 갔다 오면, 네, 한참 있다가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 생기면 또 어디 쉬게 외일, 되고, 예, 강제로 휴식을 취하시고, 네, 그야말로 월간 왁서구입니다. 예디와의 방송이 그렇게 행복했다고요? 뭐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일단 잘 웃어주고요. 아하. 그리고 따스하게 제가 말을 하면은 안 끊고 받아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거의 뭐 그랬었죠. 행복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 다 교과서적으로, 네, 배워서 하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셨나요? 아, 그럼요. 그건 근데 정말 선한 사람이란 걸 느꼈어요. 네. 그래요. 속보 배성재 왁서구 축청 예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아니에요. 혹시 근데 여자친구가 한마디 안 했습니까? 아, 여자친구는 별 말 안 했고요. 그냥 되게 예쁘다고.
뭐.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같이 했던 남동인 되게 예쁘더라. 제가 할 수 있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로 알고 있는 너가 더 예뻐. 뭐 이런 말들을 해줬죠. 아, 너가 더 예뻐. 네. 너무 뻔한 응답인데. 그게 진짜 유일한 동화줄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 뭔가 섬뜩한, 알고 보면 섬뜩한 상황을. 그런 순간들이 있죠. 본인이 대충 넘긴 것 같은데. 네. 아,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꽂힌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그래요. 오늘은 왁달랑 안 올리냐고 하신 분 있는데요. 아, 그건 이미 했으니까. 방송 때 그래서 장영원 씨가 나냐, 배성재한테 물었을 때 얼굴을 똑바로 보고 배성재라고 얘기했죠. 네. 장영원 씨랑 저랑 고를 때는 장영원 고르셔도 저는 일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껏 하시고요. 전 예. 진짜 배성재요. 그래요. 네. 아, 딸랑거릴 게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까먹었어요. 리버풀. 네. 리버풀을 까먹으면서 옛날... 남성 잡지에 다니는 게 말이 돼요? 다 이제 저는 스포츠란 종목을 맡는 기자가 아니니까요. 그 영국 출장 동안 영국의 네. 유명 축구팀인 리버풀의 티셔츠, 호베 티셔츠를 사주셨어요. 아, 드뽀풀이라고 하신 분 있고, 리비거라고 하신 분 있고, 이 리버풀은 또, 그렇죠. 그 경쟁 팀들의 팬들은 굉장히 네. 막 조롱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런 왜요? 식으로 나오시면. 아, 예. 뭐. 지금 뭐, 최고의, 지금 프리미어 리그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클럽 아닙니까? 그럼요. 진짜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이번에, 어느 대회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승전에 갈 수 있는 역량 아니 거대한 역량을 지니면서 유럽 챔피언스를 무슨 대회인지 모르겠는데요 뭡니까 거대한 역량을 지닌 팀이고요 네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코브로서 한 사람의 코브로서 정말 야 진짜 기자는 기자네요 네. 또 어디서 이게 뭔가 주서 듣고 흘려 듣고 이제 본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몇 가지 막 네. 제라드 이런 단어들이 몇 개 떠다니는데. 아. 네. 제라드가 떠나, 그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아무튼, 리버풀은 우리나라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사실, 제일 유명한 축구 클럽 둘 중에 하나다. 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티셔츠 어쨌든, You will never walk alone. 네. 리버풀 안필드 경기장 그 옆에 있는 팬샵에서 사온 거니까 네. 자랑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바로, 리버풀 이름도 까먹으셨지만 콥이라고 콥은 기억하시네. 입에 짝짝 붙더라고요. 아, 예. 많이 입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자존심을 과연 이번에 세우면서 우승할지도 궁금합니다. 아, 이런 문자가 왔는데 4245님 기자님 베텐에서 노래 안 하신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베텐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건 왁서군데 오랜만에 시원하게 뽑아주십시오. 네. 예. 넘어갈까요? 네. 예. 노래를 굳이 뭐 제가 들어야겠습니까? 블루투스 마이크가 준비가 돼 있는데 혹시 한 소절 하실래요? 채팅창에 넘어가자고. 아 PD님이 예. 손을 이렇게 쳐내셨어요. PD들이 출연진 가장 그 난처하게 만들 때 액션이 이겁니다. 네. 아 끊어.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막의 은인 배성재라고 하신 분 있고 명 PD라고 하신 분 있고 빠른 손절. 자,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10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주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자유롭게 작성을 해서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트10의 차트가 소개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석우 에디터가 준비한 차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에디터 이석우의 무규칙 2종 리스트.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 주제는요. 나이대별 남자가 좌절하는 순간. 어허. 예. 나이대별. 예,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이건 굉장히 솔직한. 정말 남자들이 한 번씩 나이대 구간마다 네. 겪는 어떤 좌절의 순간들입니다. 이거 안 겪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겪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저도 안 겪는다고 생각하곤 있는데. 네. 네. 하지만 또 우리나라는 나이 문화가 워낙 세고, 네. 또 나이 문화의 특징이 이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굉장히 좀 낮잡아 보는 느낌이 있고 그런 것도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은 어린 사람대로 나이가 본인보다 좀 위면 굉장히 네. 좀 늙은 사람 취급을 하는 네. 그런 위아래 공방전이 벌어지는 문화다 네. 볼 수 있는데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파수분들이 제 나이를 가지고 놀려도 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예. 네. 지금 배현원 선생님은 40대가 좌절하는 순간 중에 하나를 정말 벗어나셨거든요. 뭐요? 절대 없어요. 이제 차트를 보면 나옵니다. 10대부터 갈까요? 네. 10대가 좌절한 순간.
내 키가 이 정도구나. 이거는 10대 남자들이 대충 곧 16살, 17살 때 예. 알아버려요. 아, 성장판이 닫히는 때를 느끼죠. 나는, 난 여기구나. 내 키는 이거구나. 채팅창에 서구형하고 다들 울고 있어요. 네, 전 진짜 놀랐어요. 아, 서구형 개인적인 의견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한 고등학생쯤 들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성장판이 덜 닫힌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막, 고3 때 방학이 끝나고 왔는데 막 골격까지 바뀌어버릴 정도로 팍팍 성장하는. 대부분의 작은 친구들은 나도 안 다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긴 힘들죠. 대부분 한 고등학생쯤 들어서 멈추게 됩니다. 네. 그렇죠. 엄마가 군대 가서 큰다고 했는데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미안해요. 그 아마 군대 안 가신 것 같은데 지금 거울 속의 키가 끝일 거예요. 군화를 신으면 조금 키가 커지는 깔창 효과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 저도 예. 되게 신났었죠. 네. 아, 그럼 지하철에서 군인 아저씨들 보면, 네. 굉장히 다들 훤칠하시고, 네. 군인들은 키 큰 사람들만 가나 봐, 라고 생각하는데, 군화 굽이 좀 높아요. 네. 예. 고. 하지만 요즘은 또 중고등학생들도 깔창들을 많이 쓰니까, 네. 예. 그리고 그때 제 모습 중에 제일 비굴했던 거는, 슬픈 거는, 이제, 갑자기 키가 큰 친구라던가 아니면 배성재처럼 원래 큰 친구들한테 가서 넌 왜 이렇게 커?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저는 되게 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79 콩나물, 우유, 뭐 농구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철석같이 믿은 게 그것들은 정말 제가 열심히 해봤거든요. 네네. 키는 유전입니다. 제가 네. 채팅창에 원래 코가 큰 친구라고 좀 믿고 아무튼 10대들은 키가 네. 좌절하게 되는 게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 키라는 게 참 남자들에게는 특히 평생 계속 담아두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너무 작다고 해서 이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그 키 작은 청취자분들 계실 건데 남자 청취자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저희 형이 한 176 정도 되고요. 네. 제가 한 179 정도 되고 네. 그래서 사실 별 큰 차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6살 차이이면 사실 어렸을 때는 꽤 큰 차이거든요. 근데 형이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 입던 옷을 제가 1학년 때 입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형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차이로 세대 차이를 보여주면서 훨씬 더 클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고 20대는 뭐죠? 20대 내 대학이 여기구나. 이건요. 이건 어떤 맥락이냐면은 고3 때 사실 좋은 대학 가야지 하면서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대학 서열 같은 걸 외지만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좌절의 순간이 아니에요. 수능을 본 직후는 진짜 아 내 대학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는 대학을 좀 다녀봐야 알아요. 채팅창에 아 내 자대가 여기구나 여기는 20대에 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바로 그거죠. 그렇죠. 아 내 자대가 여기구나. 내 자대가 여기구나. 아 내가 여기서 2년을 보내야 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은 네. 군대에서 좀 어느 정도 다녀본 다음에 군대를 좀 이제 예. 살아본 다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 일곱의 보충대대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사실 보통 처음에 이제 군대 갈 때 그 호국요람 써 있는 바로 그 보충대대, 네. 입소대 이런 곳이 가장 지옥같이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또 그때가 제일 좋았던 때다. 뭐 이런 얘기. 내 선임들이 쟤네구나. 네. 내 보직이 이거구나. 그렇죠. 이게 대학교에서도 뭔가 군대 전역하고 네네. 3, 4학년 돼서. 졸업한 선배들 사는 모습 같은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내 동기들이 교수의 추천을 받으려고 그 교수 추천을 받아야 취업이 잘 되는 과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그 교수의 추천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그 술자리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어떤 발악들 막 우리 대학의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하다 보면 내가 무슨 대학에 왔는데 진짜 깨닫게 되죠. 네. 아 채팅창에 별에게 다 오네. 아 내 총이 K3구나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무튼 아, 왕랑 소리 그만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30대는 뭐죠? 네, 30대는 내 수입이 이거구나.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것도 회사 갈 때는 몰라요. 가서 좀 월급 좀 받아보고, 돈도 좀 써보고 하면 알게 돼요.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좀 뭔가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소박한 우월감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진짜, 난 얘보다 공부도 조금 잘하고, 난 얘보다 좀 사고도 안 치고, 싸움도 안, 막, 싸움박질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소박한 우월감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라는. 네. 근데 그게 30대 되면 무너져요. 뭔가, 내가 얘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걔네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경우가 수두룩해져요.
근데 30대는 10대나 20대의 어떤 그 기회가 날아간 느낌과는 다르게 네. 어떻게 한번 다른 일을 도모해보면 이거를 확 튀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뭐 주식을 한다든가 뭐 그쵸. 아니면 부동산 한다든가 아니면 직업을 바꾼다든가라는 키와 학교와는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많은 고려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잔류를 택하죠. 그렇네요. 대부분 잔류를 택해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직장 생활이 내게 펼쳐지지 않을까. 드라마에서도 좀 보면 트렌디 드라마들의 직장인들도 꽤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들은 제가 봤을 때 다 대기업이었어요, 배경이. 대기업은 전체 노동자 중 12%입니다. 아, 그래요? 네. 87%가 중소기업 노동자거든요. 저를 포함. 네. 드라마에는 안 나오는 예측 불허의 팍팍함이 이 87%한테 펼쳐져요. 아, 채팅창에 베텐 파수가 내 직업이구나. 30대에 느끼게 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근데 진짜 다들 신기하게 돈 벌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저는 진짜 제 친구들 돈 버는 거 보면은 얘가 왜 이렇게 잘 벌지 이런 걸 깜짝 놀라요. 옷가게 막 이런 걸로. 오늘 생각보다 왁서 기자한테 몰입들을 좀 하시는데요. 그렇죠. 안 보는 사이에 철학자가 됐네 라고 왁서구를 평가하신 분 있고 아 그리고 제가 30대 들어서 또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동창회에 만나서 갑자기 결혼하는 애들이 동창끼리? 네. 동창회 그러면... 20대 때는 동창회를 별로 안 하거든요. 30대가 되면 동창회를 많이 해요. 30대에 동창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그, 왜 해야 되죠? 아, 형만 안 부른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예,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어쨌든 초... 아, 불렀어도 안 갔어요. 초중고 네. 동창회 같은 것들이 잔뜩 열리고 이건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혼기가 찬 사람들끼리 되게 다양한 루트 에 개척으로 동창회를 택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아, 형은 아싸니까 안 부른 거라고 하신 분 있고 AOA 인증이라고. 아,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뭐 군대도 그렇고 네. 중학교도 그렇고 뭐 초등학교도 그렇고 아, 이제 소수 몇 명끼리는 모여요. 근데 대부분 남자끼리지 뭐 여성분이 여자 동창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채팅창에 야 성적 빼고 부르자. 네. 근데 되게 재밌어요. 고맙네요. 됐어요. 네. 네. 40대는 뭡니까, 그래서? 40대는 내 머리숱이 이거구나. 아, 예. 이거는, 이게 왜 40대냐면은, 네. 근데 사실 20대부터 완전히 벗겨진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건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40대부터 좀 뭔가, 제가 좀 40대 형님들 지켜봤을 때, 그 인간의 머리숱의 진면목이 40대 때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최대장에 그거 30대, 이거구나 알았는데 여러 가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 진짜 그렇죠. 20대 30대에 걸쳐도 서서히 많아지는데 예. 진짜 끝 있잖아요. 아까 10대처럼 내 키의 끝, 내 머리의 끝 이게 이제 서서히 진행되지만 40대에 끝난다. 네. 아 성재가 가발 벗어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성재 머리 빼곡한 거 짜증 난다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그 부분이 네. 난 어렵겠지라고 생각했는 게 왜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 모발이 굉장히 가는 편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빨리 탈모도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희 아버지도 좀 탈모가 있으셨는데 생각보다는 가는 채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저도 오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 형님들을 보면 네. 30대 후반부터 탈모 샴푸 세계에 입문을 하죠. 이 지금 파수분들 중에는 탈모 샴푸 세계를 모르시는 남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한 방에 훅 가요 형이라고 하신 분 있고 한순간이라고 정말 진짜 4,50종 됩니다. 탈모 샴푸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근데 다 그게 근거가 있는 걸까요? 근데 저는 네. 그 오랫동안 그 천연 샴푸는 쓰고 있습니다. 네. 샴푸 자체가 좀 알아보니까 샴푸라는 것이 네. 온몸에 쓰는 것 중에 제일 좀 독하다고 들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약하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고 그냥 뭐 어쨌든 유전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예. 자, 50대는요? 50대는 표본을 구하기 힘들어서 아. 네, 완성을 못했는데 작가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50대는 뭐라고 했더라? 지금 라디오 방송 중에 톡을 보는 거 이거 톡으로 보낸 걸 읽어야 돼요. 네. 아,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에서 좌절하게 된다고. 아 그거는 근데 너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작가가 보냈습니까? 우리 아 우리 조메인. 네. 네. 아버님한테 잘하시고. 네, 효도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들은 말 아니에요 혹시? 그래.
너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아, 곧 50대 조작가라고. 자, 배국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배성재 50대. 아, 아직 나 혼자구나. 50대가 되면 어떤 느낌이 흘러나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슬프냐고. 한 달에 한번 보니까 방송 질이 좋대. 오늘 차트 유익했다.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오늘 방송은 좀 슬프긴 하네요. 다들 한 번씩 거쳐왔던 생각. 아, 나 그게 내 자대가 여기구나.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뭐야?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일부의 내용이 너무 슬펐다고 아직도 울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차트 왜 이렇게 몰입되냐고. 역시 왁서구는 월간으로 출연하면 잘한다고. 오늘 공감하신 분들 많네요. 월간은 공감이 좀 안 되지만 나머지 칭찬은 감사합니다. 명치 아프다고 하신 분 있고요. 다들 한 번씩 느껴봤던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들 공감들 하셨고 저도 좀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자, 형 월드컵 전에 한 번 더 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월드컵이 6월이거든요. 피디님은 왜 이런 쪽의 멘트들만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읽으라고? 네. 아, 이게 콘텐츠입니다. 와카 콘텐츠 아닙니까? 왁서브 하차하라 콘텐츠. 네. 아, 우리 초니 PD만 거르는 게 아니라 제 눈으로 더 많이 거르고 있어요. 그렇죠. 저만 무시하고 있는데 지금. 분기별로는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채팅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순위는 뭐죠? 네, 한근영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마르고 살이 안 쪄서 고민인 분이래요. 에이, 뭐야. 그래서 TV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을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왜 본인이 살이 안 찐 건지 이유를 찾고 그걸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차트 이유 이런 거 봐봐야 사실 살 빼는데 큰 도움은 안 되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도. 네, 그리고 다 틀렸을 거예요. 본인이 한번 읽어보죠. 네. 맛있는 녀석들을 보면서 느낀 살찐 사람들의 너무나 부러운 습관 베스트 7. 부러운 습관? 네. 이분은 찌고 싶으니까. 아, 울컥하게 되네요. 네. 7위 뭡니까? 7위. 젓가락질을 잘한다. 근영님은 젓가락질을 X자로 한대요. 근데 아. TV 프로그램 보니까 11자로 엄청 잘하더라고. 미끄럼 면발도 절대 놓치지 않고 모든 음식을 원샷 원킬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 젓가락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포크로 먹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뚱뚱한 사람들은 젓가락질이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굳이 젓가락질을 야금야금 하지 않죠. 한 번에 입안에 가득 넣고 후루루루룩 빨아버리죠. 배고프면 젓가락을 놓고 그릇 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예. 네. 화난다는 분들 많고요. 6위는 뭡니까? 6위. 쌈 싸먹는 걸 좋아한다. 아하. 이유는 자기는 귀찮아서 고기 먹을 때도 쌈 안 싸먹었다고. 근데 이제 얼핏 보면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쌈 싸먹는 거 보면서 채소니까 건강한 거 아니야? 싶지만 그 안에 다량의 쌈장, 양념된 파절이, 김치 등 나트륨을 잔뜩 넣었다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이분이 진짜 오해하고 있는 거는 뚱뚱한 사람들은 쌈도 쌈인데 네. 이제 식전에 밥을 일단 먹죠. 네. 고기 나오기 전에 밥 일단 시키고 찌개랑 먹고 탄수화물을 절대 빠뜨리지 않죠. 칭찬인 척 지금 디스 중인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뚱뚱한 사람들을. 아, 근데 저도 좀 지금 공감이 안 되는데 저는 쌈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물론 마른 사람은 아니죠 제가. 쌈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밥을 막 많이 넣어서 먹진 않아요. 항상 네. 쌈에다가 고기만 싸서 먹지. 그럼 채소와 단백질 아닙니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고기만 먹지만 고기도 많이 안 먹어요. 먹보다 많이 안 먹어요. 많은 네. 사람들은. 아무튼 마른 분들은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도 듣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해하고 들어보겠습니다. 5위 뭡니까? 5위 무조건 부먹이다. 전 하나씩 하나씩 찍어 먹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찍어먹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갈라치기까지 하네 이분. 이거 약간 부먹과 찍먹파를 갈라치기 하면서 네.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려는 것 같은데 화가 나네요. 이거 저 그러니까 들고 찍고 먹고 3단계가 아니라 네. 들고 먹고의 2단계니까 더 살이 찌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먹은 뚱뚱이 돼요. 이렇게 얘기, 주장하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너무 분탕질의 느낌이 났고요. 한 그냥 부먹이든 찍먹이든 적게 먹는 사람이 안 찌겠죠. 그렇죠. 예. 아니 뭐 입에 붙냐고요. 예? 자, 4위는요? 4위. 밥을 먹을 때 꼭 숟가락으로 먹는다. 아, 이건 이해된다. 전 밥 먹을 때 숟가락 안 쓰고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먹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많은 사람들 그래요. 젓가락으로 먹어요. 근데 하지만 뚱뚱한 사람들은 밥을 꼭 숟가락 가득 산처럼 퍼서 반찬까지 야무지게 올려 먹는다. 이런 젓가락질도 못한다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젓가락질도 못하는데 밥도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따라해 보려고 했어요. 젓가락으로 먹으면 확실히 밥을 좀 천천히 먹게 돼요. 채팅창에 밥을 젓가락으로 먹는 일본은 비만이 없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 네. 일본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근데 그쪽이 소식을 하니까 좀 비만율이 더 낮은가? 모르겠네. 인도 카레 손으로 먹으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깨작깨작 먹게 되면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진짜 많이 먹게 돼요. 어차피 내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위의 크기는 네. 정해져 있어요. 근영 씨는 위가 작은 거죠. 그래요? 네. 그래요. 일본 사람들도 먹는 사람 엄청 먹을 거고 네. 거긴 또 음식이 좀 달고 짠 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가끔. 스모 선수도 젓가락으로 먹던데? 라고 하신 분 있고요. 3위 뭡니까? 3위. 가리는 음식이 없다. 네. 근영 씨는 전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습니다. 이거는 조금 수긍이 갑니다. 예, 마른 사람들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오히려 구별이 돼 있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리는 게 없어요. 고수 빼고는 다 먹고, 네. 그리고 어디 이제 쌀국수나 뭐 음식을 시켰는데 잘못해서 고수가 아예 섞여 있다 그러면 네. 또 그냥 먹어요, 툴툴거리면서. 근데 또 배현원 선생님이 스스로를 뚱뚱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도 꽤 어떻게 보면 진짜 뚱뚱한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재수 없는 맥락일 수 있어요. 아, 저는 뚱뚱하다는 건 아니고 네. 살이 엄청 잘 찝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렇지 네. 노력을 한 게 이 정도예요. 아, 근데 노력을 진짜 하시더라고요. 네.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도시락 이런 걸 드세요. 그거 옛날 얘기인데 요즘은 거의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언제 오래됐네요. 가리기 때문에 뚱뚱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코만 뚱뚱하다고 하신 분 있고 평창 때 형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평창 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 없어요. 저희 배텐 카메라가 좀 사람을 슬림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아, 이거 진짜요. 네. 코는 고도 비만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차단해주세요. 예. 자, 2위. 2위. 국이 나오면 밥을 꼭 말아 먹는다. 전 이제껏 밥 따로, 국 따로 먹었습니다. 네네. 밥을 국에 말아 본 적이 없어요. 라시네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따로 먹거든요. 네. 근데 뭐, 어차피 다 먹습니다. 그렇죠. 말아 먹든, 그냥 따로 먹든, 저는 밥과 국을 나온 건 거의, 남김없이 다 먹기 때문에. 네. 수긍이 잘 안 되고요. 자, 마른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마른 여자와 밥을 먹으면 그런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마른 여자들은 많이 먹었다라는 거를 자랑하는 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걔랑 고기를 구워 먹으면은 제가 다 거의 다 먹었잖아요. 그런 걸 찍은 다음에 SNS에 올리고 아 오늘 완전 과식했다고 싹다비었다고 그렇군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국밥 좋아하는 MB는 말랐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그래서 1위는 뭡니까? 1위. 음식이 눈앞에서 사라져야만 그만 먹는다. 아, 이거는 뭐 공통점이죠. 뚱뚱한 사람들의. 전 배부르면 숟가락을 놓고 그만 먹습니다. 그거는 뭐 수긍해요. 마른 분들은 확실히 본인 배가 부른 타이밍을 좀 못 느끼고 계속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른 타이밍에 끊어서 먹습니다. 네. 그거 1위 말고는 거의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살 찌기는 틀렸네요. 네. 한근영님. 나중에 봤는데 꽤 살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오늘 비공감 토크라디오인가요? 라고 보시면 있고. 잔반이 말이 되냐? 라고 보시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또 잔반에 대한 그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징,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 특징 이거 있어요. 집에서 안 쉬어요.
좀 앉아있다가 바로 뭘 또 치워요. 막 계속 돌아다녀요, 집안을.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요. 노래, 공감되는 노래 좀 없나요? 러블리즈 듣겠습니다. 그날의 너. 해성재 10 금요일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정상회담 한 날이잖아요. 저는 왁서구 기자와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10 뭐죠? 네, 안민수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자인 내가 보이는 행동 베스트 6. 아, 저도 진짜 중독자인데. 저도 보니까 중독자 같더라고요. 중독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많잖아요. 보면은 거의 해당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걸 중독으로 분류하면 다 걸리지 않을까요? 진짜 안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한번 순위 보겠습니다. 네. 6위 출퇴근길엔 동영상 사이트에서 3분 내외 짧은 클립 영상 보기. 안 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몇 개를 보느냐가 중독 테스트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뭐 몇십 분짜리도 보는데요. 이게 클립 영상이 잘 돼 있죠. 예능, 드라마, 뮤비, 뉴스 다양하고 본방사수 못해도 쭉 보기 좋다고. 배텐도 클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동영상 사이트에. 아, 근데 풀 영상을 이렇게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이것은 SBS의 지적 재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요즘은 예능, 드라마, 뮤비, 뉴스 뭐 많고요. 저는 또 시사를 좋아해가지고 시사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과 관계없이 동영상 사이트에 거의 풀 영상이나 네. 풀 버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유료로 가입을 하면 이게 백그라운드 재생이라 그러죠. 그거를 열어놓지 않고 닫아놔도 소리는 또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거에 푹 빠져 있고 또 광고도 안 보고 넘어갈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삶의 낙이에요. 네. 5위는요? 5위. 매 요일마다 챙겨보는 웹툰이 있다. 그렇죠. 이게 다 월요일은 뭐, 화요일은 뭐, 루틴처럼. 네. 그렇습니다. 이말년 시리즈 보시나요? 그럼요. 오. 근데 간혹 봐요. 간혹. 네, 뜰 때마다 보진 않고요. 요즘 핫한 웹툰 추천 좀 해주세요. 요새 핫한 웹툰... 뭐 있습니까? 뭐 봤지? 저는 제목은 모르겠는데 이제 네. 연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정말 완전 4차원 웹툰을 하나 봤어요 최근에. 근데 제목을 까먹었습니다. 저도 지금 제목을 너무 재밌게 본 게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아주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전 기억났어요. 뭐요? 저는 기담항설이라는 웹툰을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기담? 기담항설. 기담항설. 네. 되게 뭔가 한국형 판타지 뭐 이런 느낌인데 아하,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아, 가담항설, 가담항설. 아, 가담항설. 네. 추천하신 분들 많네요. 호랑이 형님, 신암행어사, 뭐 조의 영역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맞아요. 제목은 다 익숙한데 호랑이 형님은 잠깐 보다 말았고. 알겠습니다. 유미의 세포 추천하신 분 있고 아기 공룡 둘리를 추천하신 분도 있고요. 아, 신암행어사는 단행본 때 다 봤었죠. 예, 웹툰으로도 나오고 있고. 알겠습니다. 4위는 뭔가요? 4위. 밥 먹을 때나 공부할 때는 길이가 긴 개인 방송 틀어놓기. 그렇죠. 소음이 없으면은 식사나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저는 이제 저희가. 네네네. 아, 제가 본 게 그겁니다. 암흑도시라는 건데요. 아, 네. 너무 황당하고 웃겨가지고, 보면서 제 취향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1편 사내 정치편부터 보신 분들은, 정말 상상 이상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이 개인 방송 긴 게 배텐도 해당됩니다. 그렇죠. 배텐도 뭐 개인 방송의 느낌도 많이 나기 때문에, 배텐 풀 버전을 보시면서 공부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또, 제 방송 들으면 그렇게 잠이 잘 온대요. 왁서구 편. 네, 근데 저도 진짜. 조회수는 높지 않습니다. 자기 위해 보는 어떤, 막 게임 경기 영상 이런 것들을 약간 자장가 삼아 듣거든요. 네네.
진짜 그걸 들으면 잠이 와요. ASMR처럼. 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ASMR을 틀어놓고 수면을 취하는 분들도 있고 네. 저도 가끔 동영상 사이트에서 ASMR을 들으면서 마음이 번잡할 때 잠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소리 많더라고요. 네. 빗소리 어플 좋다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3위 뭐죠? 3위 SNS 비드 끊임없이 새로 고침하기. 네. 이건 좀 슬픈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인별그램, 뭐 얼굴책 등등 온갖 SNS를 일단 가입은 다 돼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걸 다 이제 끊임없이 새로 고침하면서 사람들 걸 다 보는 거죠. 그렇죠. 보통 예. 자기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는 한정적이니까 네. 새로 고침을 막 하고 해봤자 좋아요나 이제 뭐 댓글이나 그분들의 새로운 소식 뉴스 피드가 좀 모자랄 때가 있는데 네. 그래도 아, 이곳이 이제 거대한 어떤 공간이 되면 네. 볼 게 많아요. 뭐 최근 핫한 것, 최근에 많이 좋아요 달린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페이지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너무 사람들은 재밌게 사는 것 같고 나만 좀 이렇게 평범하게 남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있네 하면서 좀 외로울 수 있기 때문에 팀이 필요해요. 팀? 팀. 그러니까 댓글에 야 이거 봐봐 빨리 와 웃겨 한 다음에 이제 내 친구 배성재 이렇게 태그하면 바로 이렇게 댓글 달아주면서 반응해주는 좀 그런 팀워크가 있어야 뭔가 좀 덜 외로워요. SNS 하면서. 시차별로 그 나라 외국인을 팔로우 해놓으면 24시간 새 피드가 떠서 좋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그 외국인들은 어차피 모른 채로 팔로우는 할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참 신기할 겁니다. 아, 왜 한국에 있는 왁서우가 날 자꾸 좋아요를 누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근데 유명인이시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팔로우 한 다음에 어떻게 알고 날 좋아해 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외국인들은 그냥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 물어보진 않죠. 아, 그러니까, 왜 날 팔로우 했니라고 안 물어보니까. 아, 그러니까 출처가 짐작은 되세요? 막 아닌 것. 아니 그냥 제가 이제 베텐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해외 팬들이 많은 네. 걸그룹이라든가 네. 그런 분들이 출연을 해주고 배우들이 출연해주고 그러면 네. 뭐 그냥 주변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분들을 팔로우하면서 주변인들을 함께 패키지로 네. 혹시 재팔로우하면 뭐가 하나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신기했거든요. 네. 한국말로 중계하시고 네. 뭐 이렇게 외국어 외국인을 통한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막 댓글 쌍재 뭐 이런 것들 달려 있으니까 네. 제일 위력을 느꼈던 거는 그 네. 소녀시대 유리 씨 아. 예, 유리 씨와 그 자동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같이 이렇게 마팔 관계가 되니까 같이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기만 하면 온 나라 분들이 다 댓글을 달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답니다. 유리 is here. 그래서 여기 유리 있다. 이러면서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 낙수효과죠. 베텐의 개국공신. 아 낙수효과 최고죠. 예. 김희철하고 조금만 인연이 있어도 외국인 팔로우 많이 뜬다고 하신 분 있고 셀럽 코큰캅이라고 김희미 베텐 중년단 본 거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고 넘어가 있습니다. 네. 네네네. 아무튼 이 코크는 누구냐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돈 터치 허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 터치한 적 없으니까. 자 아무튼 피드라는 건 요즘 그 친구 찾기 같은 거 눌러도 재밌어요. 그렇죠. 친구 찾기 누르면 친구 추천이 막 뜹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이런 친구 예비 후보들이 있구나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Who is this big nose라고 쓰신 분 있는데요. 2위 뭐죠? 2위. 샤워할 때도 스마트폰은 함께. 그쵸, 이제 샤워하면서 노래 틀 수도 있고. 방수폰이면은 뭔가 미드 같은 애니메이션 이런 거 틀어놓기도 한다고. 소리는 잘 안 들리니까 자막을 보겠다는 거죠. 자막을 보면서. 좋습니다. 네. 욕조에서 나오기가 힘들죠. 욕조가 있다면. 정말 계속 그 안에서. 근데 그 좀 알아놓을 게 있는 게 화장. 그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어쨌든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층간소음이 가장 취약한 곳이 화장실이에요. 아, 그... 화장실 소리는 아래층이든 위층이든 잘 갑니다. 아, 왜요? 예? 그쪽이 좀 부실한가 보죠. 배수관이 있으니까. 네, 배수관, 뭐 환풍기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저희 형이 꼭 샤워할 때 네. 거기다 노래를 엄청 크게 틀거나 네. 또 예능을 뭐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요.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담배 냄새도 올라온다고 하시면 담배 요즘은 화장실 피시는 분들 거의 없죠. 예. 있나요? 아, 있죠. 안 되죠, 요즘은. 네, 안 예. 되죠. 금연 아파트든 아니든 그렇습니다. 대망의 1위는 뭡니까? 1위.
잠들기 10초 전까지 폰 붙잡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기. 아, 제가 매일 하는 짓이죠. 얼굴에 떨어지죠. 네. 그 쥔 그대로 자기도 하고요. 쥔 상태로 자기도 하고. 이게 미리 알람을 맞춰놔야 돼요. 보면서 자기 때문에. 자기 전까지 SNS 구경, 뭐 예능 보기, 웹툰 보기, 뭐 전부 다 하다가 이제 서서히 잠든다. 그렇습니다. 얼굴에 떨어뜨리는 걸 방지하는 어떤 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네. 투명한 이 아크릴판 같은 거를 네. 얼굴 위에다 이렇게 덮는 거예요. 네. 고가도로처럼. 네. 그럼 거기서 이렇게 틀어놓고 올려놓으면 투명하니까 네.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또 이게 잘 때 최적의 자기의 자세가 있잖아요. 늘 네.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비척비척 이면서 스마트폰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아 용접 마스크 쓰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콧바람 때문에 긴 서 있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천장에 쏠 수 있는 빔 프로젝터 같은 거 있으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고요. 네. 광대 아 주로 격당한 분들 많다고. 영상을 보시나 봐요. 영상을 많이 보죠. 영상이요. 네. 영상도 보고 하여튼 뭐든 이렇게 하다가 네. 잠드는 건 순식간이에요. 네. 들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한번 빡 하는 순간 깹니다. 이 깨진 분들 많죠? 아, 침대 고정하는 거치대 있다고 하신 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 이렇게, 자바라라 그러나요? 그, 이렇게, 막, 마이크 때처럼, 막, 네. 뽑을 수 있고, 저로 밀 수도 있고, 이게 쉽게 돼 있는 거. 네. 거기에 달린 것들. 옷걸이로도 그런 거 대충 만들더라고요. 옷걸이로요? 네, 목, 자기 목에 걸 수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그, 철사 목걸이 있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거. 아. 그걸 이리저리 구부리면 만들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 같은 거라도 하면서 스마트폰을 네. 편히 보고 싶으니까. 아. 네. 그렇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거추장스럽긴 한데. 네. 아무튼, 채팅창에 그냥 자면 안 되냐고 하신 분 있는데, 현대인들은 또 그냥 자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깜짝합니다. 네. 또. 이제 또 내일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데. 네. 내일도 혼자 깨고, 오늘도 혼자 잠들고, 이런 반복. 속에서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 가장 그렇죠. 친구죠. 네. 애인이고 수면 파트너. 예. 내일 토요일이라고? 아니죠. 아, 내일 토요일이죠. 아, 감이 잃었네. 아, 예. 너무 오랜만이라. 자, 아무튼 내일은 토요일이니까요. 불금을 네. 아주 피곤하게 여러분 잘 보내시고 실컷 스마트폰 하시고 예. 그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꿀팁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음악이나 소리만 들으면서 이제 스르륵 잠들고 싶으신 분들 있죠. 영상 보는 거 말고 네. 그런 분들 보통 또 이게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분들은 보통 누워서 이게 좀 누르면서 보다가 이제 조금 반쯤 잠이 올 것 같으면 이제 베개 옆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소리만 듣다가 잠드는 아. 경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개를 긴 걸 사야 돼요. 아, 그거 좋죠. 네. 장베개 있죠? 네, 장베개 있어요. 그건 좋은 게 이렇게 굴러다녀도 계속 베개를 벨 수 있고 네. 스마트폰에 놓는 것도 베개가 작으면 여기다 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좀 뜨끈하고 좀 시끄럽고 전자파나고 좀 그렇습니다. 너무 디테일하니까 슬퍼지네요. 와, 형 진짜다라고. 지팡이 형태의 장베개도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세요. 지팡이 형태? 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 형태로. 그래요. 그래서 딱 써보시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형 오늘 비참 아니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베디는 코쿠션 때문에 얼굴에 안 맞는다고 하신 분도 있고 디테일한 걸 괜히 얘기했네요. 자 오늘 네 준비한 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석우 에디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물 작가의 연애학이라는 웹툰을 챙겨보라고? 가야겠다. 연애학을 왜 봅니까? 몰라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지. 4월 27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잠깐만 이거 하나만 새로 따져야지. 노래 하나만 바꿀게. 근데 누구 고르봤어? 뭐? 아목도시? 너 페이스북에서 어디서 봤는데? 중건 형 페이스북 본 거 아니야? 중건 아니 중건 형이 아니고 중건 선배가 그 아니고 그 커뮤니티에 완전 쫙 돌았던데요. 재밌다고 아목도시? 예 인터넷 막 그래. 이곳저곳 SNS 포함해서
완전 웃기라고. 근데 이런 정도의 스케일을 매주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제법 긴 그 평강 한의원 그린 그 평강 아 예. 예. 그분 작품이랑 비슷한 느낌. 아, 네. 저는 약간 그 옛날 단행본에 키드갱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거 생각났어요. 한국 만화 키드갱. 그 만화가 진짜 좋아요. 저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웃긴 만화. 차범원 감독이 또 예전에 평강 한의원 가서 평강탕 받았다 그러던데.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갔더니 아 평강탕 평강탕이면 된다고. 키드갱 모자도 줬대. 편강탕 모자. 까꿍 까꿍 아십니까? 웃긴 게 편강탕 모자가 여기 편강탕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차 누님 이거를 아 받았으니까 쓰긴 써야겠는데 너무 이게 편강탕 써 있으니까 매직으로 까맣게 다 이렇게 칠해가지고. 어 마이러브 아시네요. 까꿍 마이러브 다이어트 고고. 자 이거. 말수기.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이게 이발열씨 노래.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이문세의 봄바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문세의 봄바람. 제가 아, 웹툰, 발숙이다. 웹툰, 저의 역대 최고 웹툰은 역시 그 자율공상 축구 만화. 조석 씨가 그린 거. 정말, 진짜. 와, 엄청나신 것 같아요. 왜요? 인생의 모든 것을 정말 축구에 다 부으신 느낌. 아 근데 그게 너무 잘 그렸어요, 진짜. 축구의 그 현대 어떤 본질과 그 네. 축구가 갖고 있는 병맛 속성 같은 것까지 다. 그거랑 그 천일야화도 재밌었고. 그 옛날 거지만 그분이 그린 거 저기 아사키가 그린 분 네 덴마 작가분 그 천일화도 재밌었죠. 천일화 천 제목이 이제 천일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덴마도 엄청 재밌습니다. 이런 한국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볼륨 있는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되게 그런 것들은 그런 큰 세계관은 덕질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람마도 재밌죠. 아 람마 너무 재밌죠. 람마 뭐 도레미 하우스 그 선천적 얼간이들 그렇죠. 가스피드 가스파드 예. 강철의 연금술사는 웹툰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쵸 단행본 만화죠. 골방 환상곡도 재밌었죠. 예 뭔가 웹툰 초창기 때 이렇게 견인했던 어떤 히트작. 요즘 핫한 거 진짜 뭔지 모르겠네. 아! 천리마마트도 재밌고 시네탑도 재밌죠. 아 근데 내가 본 게 뭐지 최근에? 아 뭐 사실 그 미생이나 네. 이런 쪽은 뭐 레전드들이 많고 미생은 지금 시즌2를 하고 있는데 시즌2도 되게 재밌습니다. 시즌1만큼의 어떤 반향은 없는 것 같은데 1 같은 그 스케일과 이 스토리 흐름은 아닌데 2는 좀 슬픔도 있고 그렇죠. 중소기업 특유의 재밌어요. 좀 더 저는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니까 그 대기업의 어떤 큰 정치나 처세 같은 것들이 별로 10명도 안 되는 무리에서 그런 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캐릭터와 네. 1편에서는 정말 별것도 아닌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그 김부련 네. 사장과 네. 그 전무 예, 그 캐릭터가 아주 초반에 재밌었고 아 너무 좋죠. 예. 그리고 또 스포 아닙니다. 스포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신과 함께는 다들 봤을 테니까 그렇고 송곳도 봤죠. 송곳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마음의 소리도 뭐 많이 봤고 요즘 재밌는 웹툰이 뭐가 있지? 목요괴신 이것도 재밌게 봤고 웹툰 그쵸 너무 재밌죠.
강풀 선생님의 타이밍. 아, 이것도. 뭐가요? 강풀. 고수! 좋죠, 좋죠. 그. 고수? 네, 그 예전에, 저기, 무협 만화, 정말 잘 그리시던 분이, 이렇게, 단행본 시대 때 활동하셨던 분인데, 웹툰계로 오셔가지고. 근데 용비불패, 맞아. 용비불패 작가님. 용비불패 진짜 어릴 때 두근두근하게 봤었는데. 그 용비불패 작가님도 오셨으니까 그분도 권가야 선생님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웹툰 하시나? 모르겠네. 남자 이야기랑 그런 것들 뭐 푸른 길 이런 거 그리신 분인데 엄청 그림 잘 그리세요. 권가야 선생님. 김성모 선생님도 그쵸. 네, 호랑이 형님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헬퍼는 뭐 인기 진짜 많죠. 안초댕님이 서구야 배디 누구랑 톡 하나 훔쳐봐봐. 뭔가 살짝 보였는데 잘 모르겠어요. 노전묵 시록 재밌죠. 배리고님이 여자랑 지금 톡하고 있으면 박수 한번 짝치라고. 리버풀 패션입니다. 그렇죠. 전 코비입니다. 아까 리버풀 티셔츠를 줬더니 LFC네요 이러면서. 네, 이게 뒤에 네. LFC라고 탭에 써져 있어서 와, 이 리버풀을 모르고 LFC라고. 아니, 축구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 뒤에 탭에는 또 닭이랑 LFC랑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래도 이게 닭이 아니라 예? 네. 네? 불사조잖아요, 불사. 아, 봉황. 그냥, 그냥 어지간히 축구겠거니. 그래서 축구 안 하면서 하시니까. 그래서 LFC의 티셔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여러분, 그 리버풀 하트, 카페에서 왁서구 암살단 보내겠네요. 또 그 닭 스포츠 브랜드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르꼬끄고. 예, 네, 그래서 딱 어지간히 르꼬끄 뭐 이런 거 르꼬끄 뭐 풋볼 뭐 컴피덴셜 이런 식으로 그냥 대강 그런 거겠지? 이러면서 이제 아 축구 티셔츠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그냥 대강 뭐 그런 거 아닐까 해서 일단 축구는 확실한 거 같다고 생각했고요. 우리나라에 맨유 다음으로 팬들 숫자가 많은 게 리버풀입니다. 아, 예,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아, 르꼬끄라마 자체가 스타기란 거구나. 아, 정말 EPL을 이렇게 중계를 하게 되면 왠지 잉글랜드 팀들이 이렇게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리버풀이 네. 프리미어리그의 자존심을 오랜만에 7년 만에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아주. 근데 그 구단도 어쨌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자기네들의 경기를 먼 한국에까지 이렇게 중계해주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거 없나요? 그 다들 돈 싸들고 중계하려고 사는데 뭘 해줘요, 해주긴. 아, 그렇구나. 땡큐, 배! 이러면서. 체말못이 아니라 진짜 추갈못 왁서구입니다. 땡큐, 배. 이러면은. 아니, 뭔가 멋있잖아요. 그렇게 상상하는 게. 아, 근데, 그, 이제 좀, 이미 팬들이 많은 구단들은 사실, 네. 아시아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죠. 왜냐면,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 크게 관심이 크진 않고, 네.
중국 팬들. 그렇겠죠. 네, 돈 잘 쓰는 일본 팬들한테 관심이 많고. 한국은 또 이게 아시아에서 어쨌든 축구를 제일 잘해왔던 나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한국 선수들이 워낙 활약을 중국, 일본 선수들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잘해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펙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뭐 땡큐 우리 같은 중계진한테 신경 쓰진 않겠죠. 그리고 또 이제 SBS가 중계권사니까 뭐 유력 구단들이 좀 신경을 쓰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지 중계를 간다 그러면 잘 챙겨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세계적인 인기 구단이 됐는데 맨유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또 인기가 약한 맨시티 같은 데는 돈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계권사한테 신경을 많이 쓰죠. 옛날에 유로트립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영국 축구 팬들이 등장해요. 버스 하나 숙식할 수 있는 버스를 빌려가지고 뭐 원정 경기에 프랑스다. 그럼 그 버스를 타고 막 몇 날 며칠을 걸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티셔츠를 입고 옷을 맞춰 입고 그 되게 멋있었어요. 와, 저 축구로 살아가는구나 아주 인생을. 좋습니다. 네. 자네산의 메일에 맨시티 쪽에서 답을 해주긴 했죠. 근데 뭐 그게 공식적인 답이라고 또 하기도 어렵고. 슛이라는 영화가 있나요? 골 말고? 골이죠, 골. 골 별로 재미없는데. 축구 영화 중에 재밌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축구 영화는 좀 오글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축구가 영국 문화다 보니까 약간 좀 좀 이상해요. 축구 영화로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워. 야구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야구는 좀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헐리우드 감성이랑 좀 안 맞고 축구는 축구는 쉽지가 않아요. 영화 극화하기 축구 영상 콘텐츠는 진짜로 주라기 월드컵이 마지막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라기 월드컵 그 돌바리가 그래서 축구는 그 야구나 뭐 이렇게 미국식 스포츠들은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지점이 항상 비슷하잖아요. 영화에 나올 법한 뭐 이제 끝내기 홈런, 말루 홈런, 뭐 역전 홈런 이런 게 있는데 축구는 왠지 그런 내러티브로 만들면 좀 오글거리고 좀 이상하고 오히려 축구 영화 중에 그나마 좀 시크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댐 유나이티드라고 있어요. 댐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뭐 빌어먹을 유나이티드 이런 느낌으로 그게 이제 실화인데 그게 이제 축구사의 천재 감독이라고 불리는 그 감독이 잠깐 있었던 어떤 그 시간의 일부를 이렇게 영화화한 부분인데 이게 축바여야 재밌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브라이언 클러프라고 옛날에 노팅엄 포레스트라는 전설적인 팀이 있으니까 하브리그에 있다가 한 올라와서 바로 우승하고 유럽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한 전설의 팀이 있는데 동화 팀. 근데 그 팀 감독이 천재 감독이라고 불리는데 그 전에 이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엄청 유명한 클럽 리즈 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리즈 시절에 그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잠깐 이제 명문 팀에 잠깐 갔다가 그 전임 감독의 그늘을 못 넘고 선수들이랑 갈등하고 막 그 다음에 전임 감독이랑 설전 벌이고 막 이런 심리전 그리고 끝. 근데 그 감독이 그 이후에 이제 동화의 팀을 만들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시기의 그 얘기 재밌어요. 댐 유나이티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인가요? 해피엔딩이라고 그냥 담담하게 그리는데 재밌어요. 그게 실제 실화들이라서 지루하다고. 다 알아요. 그 저기 풋볼 매니저랄지 위닝 11이랄지 남자애들이 그것들을 하니까 다 알죠. 그리고 막 수업 안 나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댐 유나이티드 골은 되게 오글거리고 벵거 감독 같은 그 독일 감독이 막 패스하라고 하는데 막 패스도 우리는 패스인데 걔는 파스! 파스! 막 영국 발음. 그게 되게 좀 안 와닿고 그다음에 그게 뭐지? 아스날 피버 피치 그것도 조금 진짜 유명한 영국 배우들 뭐 콜린 퍼스나 그런 사람들 다 나오는데도 좀 오글거려 피버 피치도 근데 이제 축구에서는 그게 제일 유명한 피오피치 아스날 이야기 하이버리 시절
아 근데 진짜 다들 축구를 좋아하시네요. 다 이렇게 딱 던지면 다 안 해요. 그치. 남자들에게는 또 축구가. 자, 역시 정기방송 끝나니까 시청자가 올라가네요. 400을 뚫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감이죠, 다음 방송에. 자, 아무튼 월드컵 기대 많이 해주시고 챔스는 어디가 우승할까요? 리버풀이죠. 리버풀의 완벽한 압도적 우승. 저는 확신하고 진짜 아주 자연스럽게 콥이 돼버렸네. 네. 박인이 뭐 LFC니 뭐라고 하다가 한 시간 전만 해도 이제 한 시간 만에 많이 알았으니까 그냥 소개팅에서 그냥 보자마자 사귀기로 한 거죠. 일단 1일 리버풀의 상대 팀이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한 팀 레알 마드리드 혹은 바이에른 뮌헨이 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리버풀도 아직 확정은 아니고 네. 네,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에 이번에 우승하면 3연패거든요. 근데 3연패는 현대 축구에서는 진짜 힘든 일인데 엄청난 업적을 지단 감독이 달성하게 되고 뮌헨이 만약에 우승하면 그 하인케스라는 네. 그 엄청난 또 노인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또 한 번 정말 신의 반열에 오르는 거고 그 모든 신화를 부숴 그걸 부수고 리버풀 우승하면 리버풀이죠. 정말 네, 왁서구의 승리죠. 네. 드라마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뮌헨이 우승하면 트레블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래서 트레블을 두 번 한 감독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진짜 독일 축구사에는 기록이 되겠죠. 아까 제가 유일하게 아는 그 외국 축구 선수 제라드는 왜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뭐라고 했는데요? 제라드를 너무 대충 언급해서 그런 거예요. 아, 제라드는 그래요? 리버풀에게는 심장과 같은 존재. 아 그렇죠. 그 팀 네. 선수는 맞는 거죠? 네네. 네. 이었죠. 아 이었어요? 이었기 때문에. 아 은퇴하셨구나. 그렇죠, 아니니까. 제가 축구 게임을 친구들이 열심히 하던 한 7, 8년 전에 친구들이 어느 플스방으로 와 해서 가면은 제라드! 이러면서 제라드로 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킥을 잘해요. 그렇죠. 아 맞아. 램파드라는 사람이랑 램파드는 제라드가 아닙니다. 아니, 리버풀이 아닙니다. 그 첼시입니다. 킥을 잘하는. 네. 제라드냐, 램파드냐, 논쟁이 많았죠. 그리고 메시의 컨디션은 빨간색이어야 했고요. 뭔가 단편적인 음성 정보들이 있어요. 플스 재밌는 게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게 계속 안 하시면서 계속 추천받네요. 아니, 일단 사놓게. 좀 언제 하게 될지 좀 하세요. 갓 오브 워 4 몬스터 헌터 몬헌 줄임말 쓰면 똑같은 줄임말 쓰면 이제 계속 똑같은 거 추천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피파는 있어요. 아이돌 마스터 아이돌 마스터라는 게임 있어요? 있어요. 어느 나라 아이돌? 우리나라? 아니요. 일본? 일본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아 그거 있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요새 응원상영이란 게 있어요. 응원상영? 네 이게 약간 좀 네 알죠 알죠. 뭔가 그 아이돌 팬들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팬분들이 하는 건데 그 콘서트 영상을 상영관을 영화관 상영관을 대관한 다음에 틀어놓고 예약 한번 했어요 우리 프로에서 방송에서. 아 그래요? 거기서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코스프레까지 다 하고 그 팀 보기 맞게 배틀도 한번 하려고. 아 그래요? 누구 영상 틀어놓고요? 그 배텐 라이브 영상을 영상으로 이렇게 라이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막 와와 이렇게 하는 그게 포인트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 라워 입에 이제 붙었어 게임 이름들이 근데. 네. 마치 제가 호비라고 주장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그러네요. 네. 그 수준이네요. 갓 오브 워 갓 오브 워인가요? 이건 아니 입에 안 붙는데. 모던 DOA 데스 오어 라이브인가요?
이거 격투 게임 아닌가요? 갓 오브 워는 DOA는 옛날에 보니까 조금 그 상에 여자들이 해변에 배고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싸우기도 하고. 댄스 댄스 레볼루션이 나라고 DDR 옛날에 있었습니다. 집에 PC 연결용. 이게 그 인터넷에 게임 플레이 영상 많이 올리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재밌어요. 영화 같아요. 저는 그걸로 좀. 여러분 그리고 피파 온라인 4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번엔 첼지언과 하게 됐습니다. 콥들은 뭔가 손사인 같은 거 없죠? 축구 팬들은. 응? 축구 팬들은 뭔가 손사인 같은 거 없죠? 손사인? 뭐 이런 거 있잖아. 힙합하는 사람들 이런 게 하고. 없어요, 없어요. 아 맞아. 이 이거였나? 이게 맞으려나? 네 여러분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야 누가 신노자키 머리 많이 자랐다고 한다. 알아봐 준다. 아,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아, 소녀시대 효연 씨가 프로듀스 1077에 출연합니다. 바로 생방으로 들어가실 거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가을에 또 와라고 하네요. 효연 씨네. 제가 밖에 지나갔어요. 효연 씨. 네. 끌게요. 일단 올려 꺼. 네.